몰베합이 변화부가 많아가지고 직구보단 변화부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고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타이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수와의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어요. 프로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3안타 경기도 해보고 팀도 이겨가지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자신있게 하든 떨면서 하든 에러하는 건 똑같은데 자신있게 하자고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하루하루 하루살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1년 풀태양이 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요. 네, 전체적인 제구도 나쁘지 않았고 사실 직구나 뭐 속구 부위는 괜찮았는데 뭐 변화구가 뭐 하나씩 좀 뭐 실투가 가면서 좀 홈런으로 연결됐지만 그래도 뭐 솔로 홈런이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좀 뭐 복귀도 했었고 뭐 다시는 그런 볼을 던지지 않아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예 좀 그 후로 좀 1919 좀 더 집중 있게 던졌던 것 같아요. 아니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의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점수 차이가 오늘은 나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7이닝만 좀 던지자 했었는데 뭐 투구수도 좀 알맞게 잘 맞았고 예, 뭐 일요일 날 등판이 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7이닝에서 코치님이 잘 끊어주셔가지고 예, 오늘 같은 경우는 타삼진보다는 좀 예, 투구수 좀 조절에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6월 달에는 뭐 제 성적도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뭐 가장 큰 거는 제가 뭐 등판 게임 때마다 점수를 줘가지고 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많이 뭐 상대 팀으로 넘어갔던 게 좀 넘어갔던 것도 사실이고. 예, 좀 무실점으로 끊는 게임이 거의 없어가지고 예, 제 스스로 좀 어려운 게임도 많이 했었는데 뭐 오늘처럼 예, 점수를 좀 많이 뽑아주고 제 스스로도 좀 한 점 한 점을 뭐 소중히 잘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뭐 앞으로도 좀 좋은 뭐 피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